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에 앞서서 고영신 TV 구독자가 어제부로 20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고영신 TV를 키워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야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떠올라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독불 장군식 행태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여부가 블랙홀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준권 교수님 모시고 정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예. 저희 유튜브 방송은 어제부로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뭐 한 10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교수님 방송도 좀 잘 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많이 좀 들어옵니까? 고영신 TV 시청자분들께서 예. 들어와주시면 곧 이제 나는 현재로는 이제 정체 상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저는 뭐 이제 논평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고영신 TV 들어오셨다가 또 바로 나가시지 말고 이진권 TV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진권 교수님 TV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교수님 예. 지금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랄까? 독불장군식의 행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소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강력히 반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지금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영입했던 소병철 지금 순천대 석좌 교수인데요. 이런 분들 하다못해 서른 의원까지도 적절치 않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아슬아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총선이 다가왔는데 어떻게든 이제 민심을 다독거리고 예.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옛날에 그 뭐 소설 제목이 똔방각하라는 게 있었죠. 예, 맞아요. 똔방각하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완전 똔방각하 맞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자기 혼자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예. 아니면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도 바로 대놓고 못하는 이유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현재로서는 가장 총애하고 가장 신임하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그것이 네. 대통령 말인지 추미애 자기가 튀는 말인지 그걸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 가서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참 저런 점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목표도 있고 목적도 있겠지만은 화합은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최근에 특히 뭐 검찰개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공소장. 13명에 대한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을 비공개를 해갖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하고 조율도 안 된 것이다. 다들 그렇게 주요 당직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소장 공개하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적 실기도 없지 않나. 왜 저러느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비판하는 측에서 보면 숨기는 쪽이 도둑놈이지. 네. 그렇잖아. 아니 그게 떳떳한데 왜 숨기겠냐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추미애 장관 당신이 숨기는 게 아니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숨기는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어 당신한테.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만약에 정말 문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 대통령 오히려 궁지로 더 몰아넣는 게 되지. 그런데 예. 숨긴다고 숨겼는데 동아일보에서 특종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예, 동아닷컴에 탁 A4용 이런 한 장이 다 공개가 됐어요. 저도 좀 읽다가 너무 눈이 아파서 다 못 읽고 뭐 요즘만 이렇게 쓱 좀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예. 어? 이 세상에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그게 어떻게 감춰질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지. 뭐냐면,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말이죠. 저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 어떤 우월의식이랄까, 뭐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막으면 막혀. 어? 그런 식이죠, 난.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마, 하면 못 해. 그런데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 지금 저 이 시대에 말이죠. 법무장관 하면서 검찰 개혁하겠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명을 거역했다 하던 사람이 또 느닷없이 말이죠. 이 공소장 이거 하면 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지극히 또 뭐냐면 그 인권을 되게 생각해 주시는 척 하면서 문재인이가 네? 제가 자기가 인권 대통령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예. 인권 참. 대통령이 그 북한 어민인가 그 두 사람 그냥 몰래 돌리고. 북한으로 빼돌렸지 않습니까? 그 북한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을 지금 사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세상에 말이죠 이렇게 무슨 뭐 어? 내 명을 어겼다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한편으로는 어? 검사들 보고 이제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제 깨졌다 1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박차고 나가라 이렇게 또 선동해 놓고 또 자기는 그럼 윤 총장 보고 왜 또 말 들으라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자기가 임명한 예. 주요 보직 검사들도 윤석열 편에 다 가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예. 어제 그 대검 고검에다가 이제 그 대변인 예. 분실을 하나 냈잖아요. 예. 의정관이라고. 예. 우리 정부에서 대변인실 분실을 둔 데는 저 추미애 분이 없을 거예요. 청와대도 분실이 없지 않습니까? 왜 둔대요? 근데 그걸 핑계로 해갖고 윤석열한테 가서 머리를 싹 숙인 거예요. 내 사건은 좀 잘 봐주소.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당한 선에서 밀당을 하십시다 하고 정치인이니까 싹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윤석열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쉽게 윤석열 그 총리한테 자기가 가서 뭐 봐달라고 할 그런 계제는 못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찾아간 것 자체가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러니까 대검을 법무장관이 찾아간 게 20년 만이니까 그런데, 그 찾아간 것 자체가 그런 말을 안 해도 내가 머리 숙인 거다. 내가 여기까지 있다. 이렇게 쫓아왔지 않냐. 그거 아닙니까? 예, 또 한편으로 보니까 대통령 핑계 대고 갔어요. 대통령 명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당부를 전한다. 서로 협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다 그 트릭입니다. 추미애나 그 윤석열이가 지금 어린애예요. 대통령이 어른이 니들 사이좋게 지내 이름 사이좋게 지내. 참 요즘 그 우리 정부 하는 거 보면요. 참 우리 정부인지 남의 정부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 보면 이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참 아니 그 뭐 이게 또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대통령 이제 마스크는 왜 끼고 부산에 갔어요? 뭐 총선 앞두고 나는 그 무슨 그 PK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뭐 총선 판세를 좌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을 갔다더라. 그러니까 저 자기 임기 시작한 이후로 뭐 몇십 번 간 것 같아요 부산을. 굉장히 뻔질나게 들락거렸는데 어제는 보니까 정말 모양이 안 좋더라고. 수백 명이 예. 전부 흰 마스크. 그 뭐하는 범죄 집단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부터 마스크를 하고 지금 대통령은 청와대 앉아가지고. 우리 지금 뭐 우한 폐렴 이거 예. 그거 저 방역하는데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가능하면 모이지 마세요. 어? 가능하면 저 그렇게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지면서 일해야 될 사람이 나 참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신문에서 그 난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해외 토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들 그거 나왔는데 아마 그런 행태가 아마 뭐 외국 신문에 해외 토픽이 있다 하면 그 토픽감에 들어갈 사안이에요. 대통령부터 흰 마스크 쓰고 주르르 앉아갖고 그 옛날에 좀 이상한 이야기만 이제 쇼하는 거지. 그 좀 뭐랄까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해괴한 일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랬거든. 해외 토픽감이야. 그렇죠. 해외 토픽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추미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속셈이 아주 놀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뭐 많은 일자리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 김정은과의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 남북관계 어떻게 좀 잘해갖고 자기 성과로 올리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 뭐 사부인지 멘토인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그런 과도한 권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 책이 운명이라는 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무조건 해야겠다. 자기가 민정수석, 청와대에 있을 때 그걸 모든 게 가장 후회한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다 감을 잡은 거지. 남북관계 어차피 안 되는데, 이제 내세울 곳은 문재인이가 다른 것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죽이기. 이거를 문재인이 가장 꼽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지금 자기가 대리해서 친문 지지를 얻어보겠다. 그래서 자기도 서울시장 용금 한번 꼽아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딱 속이 보이던데요. 근데 추미애 장관 좀 되면 이미 이제 이 뭐예요? 정당에 그것도 집권당의 대표까지 지냈잖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자기만큼 더큰 사람 없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고 이제 대권을 겨냥하겠죠. 그런 꿈 없다면 뭐 어디 또 저는 기사 제목만 봤는데 뭐 그런 꿈 없다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뭐냐면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그 지지가 없이 집권당의 후보가 되기 참 어렵거든. 아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한테 어떻든 잘 보일 필요가 있다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든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 충성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또 과도하게 한 사람, 여자 장관이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김현미 장관이라고. 그 SNS에다가, 뭐, 찌하여 우한 힘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홍콩 민주주의를 응원하듯 우한과 함께 한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중국 눈치본이라고 시진핑 혹시 또 방한한다는 거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철저철저 메고 있는데, 이 홍콩 민주주의 응원한다는 거, 이건 전혀 지금 중국한테 지금 염장 찌르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얼른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바로 이 사람도 눈치가 그 정도예요. 뭐냐면 또 전에 뭐이저 민주당 사람들 어디 갔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그저 우리 뭐냐 그저 광화문 촛불 집 혁명 자꾸 떠들었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 노이로제 걸려있단 말이에요. 64그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자꾸 촛불혁명 이래가지고 얼마나 또 그때 눈총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참 홍콩이 어떤 데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한 해가지고 아, 대통령한테 좀잘 보여라 해갖고 자기 SNS에다 올린 모양이요. 한마디. 그런데 그게 그냥 난리. 대깨문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 물이 점점 안 좋아지네. 물이 참안 좋아지네요. 김인비 이야기인데 여기도 좀 함량 미달 아닙니까? 글쎄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부동산 정책도 이 김현미 가가지고 뭐 18번인가 19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실패고 그때마다 오히려 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은 더 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 뭐냐면, 밖에서는 머리가 좋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나빠지는 거야. 뭐 문재인 닮아가나? 글쎄요, 저는 본래 나빴던 사람은 아닌데, 밖에 있을 때는 다들 똑똑하고, 뭐 한가락씩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문재인 밑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러나 이인영이 지금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 사람도 좀 똑똑하고 나름대로 뭐 전대 밀기 의장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뭐 신종 코로나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은 저기, 저, 뭐야, 일본하고 거의 무역마찰 그 사태 때부터 얼마나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하하고 옹호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앞장나서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이랬잖아요. 이분도 적어도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데, 운동권들이 다 이렇게 그냥 표변을 하나?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다. 뭉쳐야 사기 정권도 또 우리가 차지한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박원순이 또 아부는 역대급이 돼요. 신문에서 보셨죠? 문재인한테 아부하는 거. 저뭐 저기 지금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 잘 돼가고 있다. 이거 저 우한 폐렴 아, 협조가 전에 내렸을 때 경험 있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전번에는 아부를 했대요. 느닷없이 밤 10시입니까?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또 그렇게 정부를 물먹이더니. 자화자찬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분도 지금 나름대로 용금을 꾸고 있는데 뭐
이 사람 안 돼요. 이 사람 본 저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무기가 되나 그러면은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용이 못 되면 이무기나 지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무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무기는 그래도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그래도 힘센 거고 뭐 강하게 나오잖아요. 용 정도는 못 되지만 근데 지렁이 정도는 모르겠어. 나는 글쎄요. 적어도 이무기급에도 못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들의 그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 없는지. 자기가 지켜왔던 모든 어떤 철학이라든가 소신 또 그런 명예도 다 버리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하죠. 이 권력 욕구라는 게요. 참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인가 봐요. 일단 권력의 맛을 들이면. 손학규 대표 보세요. 바른미래당.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영국 신사라고 했고 뭐 경력으로 보나 뭐 인품으로 보나 과거의 인물로 보나 빠질 것이 없었고 대통령 까면 저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그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뭐 자기들 옛날 측근이었던 사람들한테 뭐 기분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뭐 욕설을 하고 그랬다면서요. 뭐 인사동에 어디 그랬다고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까지 돼 있대. 사람이 결국은 평소에 이렇게 전전적하다가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뭐 잘 아시는 분이고요. 교분이 오래돼서 뭐 욕을 내는 못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도 식사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 저도 깜빡 속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다급하니까 그렇겠지만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그럼요. 평소에 그 인격이 바탕이 품격이 갖춰져 있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욕설이 나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 항상 같이 잘 지내던 사람,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지. 남들은 나를 나는 니들 배신할 수 있어도 니는 나를 배신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조조 옛날에 조조가 한 말이거든. 딱 그 시간이에요. 어쨌든 추미애는 또 한번 삼보 일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쪽은 뭐 어떻게 하든 관계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지금 한국당도 도대체 저희도 뭐 우리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론 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이해 불가 사안이 많아요. 황교안 대표 지금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모든 일들이 지금 그 종로 출마 여부로 블랙홀이 돼갖고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여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불행한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떻게 보면 한국당으로서는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호재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교안 대표가 결정을 못하니까 총선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막혀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그냥 다 떠내려보내잖아요. 다 떠내려보내고 이쪽에서 정권 측에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게 한국당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거든. 이 점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전번에 자기가 나 험지에서 나간다 이 소리면 차라리 안 하든지. 험지 중에 험지라고 그랬어요. 험지만 나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험지 중에 험지로 나가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와서 태도가 바뀌니까 국민도 실망이 더 커지거든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센스 같은 게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럼 정치적인 자기가 센스가 부족하면 주변에다가 그 센스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같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보다도 훨씬 저는 오늘 방송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살려고 황교안 대표를 빠지를 달아야 앞으로 당권을 유지해가고 자기들도 살게 생겼으니까 황교안 대표를 앞세워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참모들이라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그래 당신 험지 나가겠다면 그럼 나오고 하면 붙어봅시다. 이렇게 슬쩍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초대를 해서 종로에다가 오십시오. 아,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 여러 차례 선점 효과라는 게 예. 이낙연이 하기 전에 종로에 있을 때 딱 찍어야 하거든. 그러면은 그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지라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 이미 아직도 여전히 국민들이 내리 속에는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들 내리 속에는 종로가 정치 1번지다. 네. 이걸 아직도 내리에 그냥 남아있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당의 경우를 말하자면 자기들 이제 1번지는 강남 갑쯤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는 역시 종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험지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을 그때는 뭔가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 종로다. 예. 어? 나는 종로다. 아니면은 나는 백의종군하겠다. 뭐. 백의종군한다. 그런 명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그러네. 내가 지원유세에 나서서 내 몸을 불사르겠다. 이랬다면은 정말 황교안이야. 딱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개도 그룹도 네.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당내외에서 정말 저러다가 총선 망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어디 나가겠다니까 구로, 강서, 용산, 동장, 뭐 또 마포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돼요. 그런데 그쪽에 여당 후보들이 어서 온나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오면 아주 작살을 내버리겠다. 지금은 어디 가도 아 졸업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 가도 어려워진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걸 자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 황교안이는 용기 없다. 어?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비겁하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도 뭐라냐면 종로 나가든지 불출마하든지 선택하라고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당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측근들은 이번 총선은 우리가 다 이기게 됐고 너무 많이 앞선 거면 다음 대선에서 진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아니 한국당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 진중권 하나만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가 자기들 한 것은 요 고영신 TV 하나만도 못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어떻든 황교안 대통령 눈 참 황교안 저기 이 대표 눈에만 보여가지고 황교안 그 대통령 만들 때까지는 자기들은 여하튼 그 역할을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대요. 우리가 황교안은 꽃신 신켜서 양지로 보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집신 신켜서 사지로 보내느냐 이렇게 아주 비아냥을 거렸고 TK 의원들까지도 왜 우리만 물갈이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뭔가도 요구하거나 부탁할 수도 없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TK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도 이제 초선이 많거든. 초선이 많고 이런데, 우린 초선된데도 맨날. 19명 중에서 11명인가가, 13명인가 내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초선이더라고요. 예, 초선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당신도 50% 물갈이 한다며, 그럼 우린 초선까지도 물갈이 할 판인데, 당신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아니,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어느 날, 이 공청 그걸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진짜 명분이 안 쓸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했는데 우리 보고 이렇게 했느냐 할 테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 기회를 많이 잃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아주 이를 악물고 예,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서야지. 예, 그럼 또 반전의 기회가 와요. 예.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이 황교안 물러가야 한다 할 때도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또 통합은 반드시 이뤄야 야권이 승리한다. 그 두 가지. 그리고 혁신, 당혁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황교안 대표도 그렇지만 유승민 이 사람은 더 나는 한심한 사람 같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선거 연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막살이라도 자기 집을 갖고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 집은 가지고 대권에 나가지. 자칫하면은 한국당 갔다가 원오브댐으로 눌려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 차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있는 저 국회의원들 몇 명입니까? 전부 자기들 다 8명인가 그렇죠? 네. 그럼 그중 7명은 그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병국, 정원청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주까지 결론 못 내리면 우리는 개별 입당을 하든가 뭐 이렇게 왜, 지금 왜 저 유승민이를 위해서 유승민 씨가 왜 나머지 다른 국회의원들의 그 운명 정치적 운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쥐고 있느냐고 그거는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황교안 유승민 단판이 이번 주 내에는 또 뭐 이번 주 내에도 아니죠.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지부진하면서 말하자면 통합신당이 작업도 진척을 크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합, 중통합은 카니와 소통합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당 사정을 좀 아시잖아요. 아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쪽에는 참 답답해서 생각하면 답답할 일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유승민 저 뭐야 이 사람하고 또 유승민 의원하고 또 이현주 의원 네. 그 이런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공을 들인지 몰라.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건 다른 그 저기 통합 대상자들은 그 자기들은 뭐예요? 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저 이 뭐라고 홀대받고 그 사람들만 우대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섭섭해가지고 김문수, 정광훈 목사 등은 자유통일당도 만들어서 나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의 큰 한 덩어리 축인데 그분들은 또 빠져나갔죠. 그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통일당 대표입니까? 네. 이 양반의 경우는 유승민하고 절대 같이 못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서로가 그럴 때는 뭐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서로가 뭐냐면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잡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서로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식이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통합이 겉으로 통합됩니까? 그게 만약에 총선 직전에 가서 또 깨지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네. 유승민 씨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정말 통합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져야지. 황교안 씨한테만, 황교안 대표한테만 저 사람들이 당신 모든 걸 내던지라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유승민 씨는 더더구나 이 사람 불출마하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더더구나 다 내던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뭘 한 끈을 하나 잡고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자기가 한 일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저 김문수나 누구처럼 태극기 들고 나와서 무슨 저 시위를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무슨 투쟁을 했습니까? 참 한심한데 어쨌든 뭐 종로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홍종욱 전 의원, 전희경 지금 현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유승민하고 황교안 대표가 동시에 동반 불출마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불출마 둘 다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 방법이겠고 근데 전희경 네. 의원 나가면 괜찮겠어요. 왜냐면 그 국회 뭐야 대정부 질문할 때 뭐 이낙연 총리하고 그냥 자주 그렇게 붙어서 했거든. 공방을 벌였는데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도 좋은데 가서 뭐 한번 하면은 관심거리 뭐 흥미는 끌 수 있지만 그건 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우선 황교안 대표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혀경이가 중요하고 누가 홍종욱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저 사람도 명분 있게 그런데 황교안 대표도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명분 있는 후퇴를 자꾸 그런 꾀를 내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뭐든 던지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명분 있게 나는 빠지고 그 이 종로 문제는 이렇게 얼버무리지기를 바랄 텐데 그래서 전번에 참 무슨 뭐 신인을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뭐 비대칭 뭐 전략 비대칭 그런 식으로 아주 공세한 그런 이제 꾀까지 내고 이랬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한국당이 정말로 이번에 20대 총선 때 이거 수모를 서력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구성원 모두가 자기를 다 내던진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때 뭐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쫓는데도 최선을 다한데 사력을 다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상대는 지금 말이에요. 집권당이에요. 어?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요즘부터 아직도 그 양반 지지도가 아직도 40% 넘어가 있어. 나 참 그건 예, 아주 이 뭐냐면 참 그 무슨 요술을 부리는지 마술을 부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 한국당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민주당보다도 더 예?
뭐야,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입만 벌리고 있으면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감이 똑 떨어질 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점이 걱정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이진권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한국당이 더 대우각성을 하고, 황교안 대표도 초기에 결단을 내려서 총선에 어떤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